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저는 사실 감독하고 싶긴 해요. 감독이 재밌을 것 같아. 프로보다. 아싸 지팡이 먹었고. 육행은 할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전판은 아예 각이 안 나와서 안 한 거고 어지간하면 합니다. 한 80% 이상. 전판에 지팡이가 너무 안 나왔어. BF 좋아요. 우리 탐켄치는 또 안 보인다. 자 여기서 장갑 지팡이. 아 왜 하필 얘일까? 얘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차라리 광신도를 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챔피언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발. 어우 쉣 안 좋습니다. 이 대장군도 되게 좋아요. 근데 자리가 없죠. 어 좋아 일단 이겼어. 거결 만들어도 그저 거결 만들어도 나쁘지 않죠? 사고 싶긴 한데 이거 사면은 진짜 연승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행운대 첫 번째 핵심 7레벨까지 피관리를 해야 된다. 에이. 사기라뇨. 행운이 안 났으면 사기가 아닙니다. 원래 같았으면 사기였겠지? 그러니까 7레벨까지 버티는데 그 전에 3행운이 나오면 3행운 넣을 거예요. 안 나왔고 육강신도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카타리나 빨리 나와서. 무조건 다리우스 캐리가 좋습니다. 육행운은 이거 이기면 3개 팔고 그냥 이자. 지면 레벨업. 좋아. 어 좋아 좋아 이겼다. 와 맛있겠다. 제발 절대 못 먹어요. 근데 저거 먹으면 차라리 로또 1등이 더 쉬워. 애니 탐켄치만 나오면 되지. 근데 이거 한번 이길 한번 질 때까지는 그냥 사명은 안 낼 거예요. 일단 이 상태로 아칼리를 그냥 용병으로 활용하자. 아이 근데 얘를 때리네요. 베이가를 안 때리고. 자 이러면 졌어. 최악이다. 이러면 연승이 깨졌잖아요. 연승이 깨졌으니까 행운이 들어가는 게 좋긴 해. 파이크를 팔고 리로를 돌린다? 가자. 와 뭐야. 사기 인정. 아, 물론 다리우스 나오는 게 제일 좋았어. 완전 사기까지는 아니지. 완전 사기까지는. 아, 총검은 들고 있자. 아니 연패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팔고 이자를 볼걸 그랬습니다. 이거 제발 지는 게 좋아. 지는 게 좋아. 아 실수했다. 그 아칼리 같은 거 팔았어야 돼. 아니 운에 기대는 리롤이 아니라 연승이 깨졌으니까 탐켄치를 하나 찾으려고 한 거야. 방금 플레이는 맞아요. 근데 에디가 빨리 나온 게 조금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카타리나나 다리우스를 찾으려고 했으면 그거는 잘못된 플레이죠. 그냥 그대로 가자. 육행운 할 거니까. 베스트.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오히려 좋아. 장갑 가지고 오면 돼. 장갑. 총검의 보석 건틀레. 정 안 되면 거인의 유리까지 줄 수가 있어요. 다리우스 겹치는지만 확인해보자. 한 명. 다리우스 한 명. 행운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괜찮아요. 앨리스 팔고 차례 자르바. 아 이렇게 갈게요. 올라프는 패스. 다리우스 베스트가 총검의 이제 보석 건틀렛 인피. 이거 그냥 복원도 줄게요.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한 마리 더. 까비. 근데 지금은 이제 육행운이 바로 나와도 어차피 투입해봤자 이기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세주아니가 나와도 육행운 안 낼 겁니다. 7레벨 찍고 다리우스 찾아야 돼.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인지 체크하고. 근데 그거 알죠? 행운은 이제 사기꾼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 못합니다. 사기꾼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한 마리만 제발. 아 아깝다. 4연패? 지금 없는 게 다리우스와 세주아니지? 자 일단 7레벨 찍었습니다. 고연포. 이제 돌려보는 건데 쉬바나 여기서 그 싸움꾼으로 틀어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잠깐만 부스 쓰고. 근데 패스. 다리우스 찾아야 돼. 다리우스 나왔고 아깝지만 일단 버려. 지금 중요한 건 다리우스 2성이야. 세주안이랑. 근데 제가 말했죠?
7레벨 때 세이주 아니 아니 학살자가 없지. 일단 이대로 가고 아직 못 이겨. 더 돌려야 돼. 최소 그 다리우스 2성 찍을 때까지 돌려야 돼. 유견패 아주 좋아. 가능성 있습니다. 여기서 학살자 한 개 찾고 다리우스 뭐야 이거 다리우스 2성 붙이고 다리우스 붙었고 아 스웨인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지금 이거 그냥 지로차 한번 한 개 주자. 다리우스가 어그로만 안 받으면 가능성 있으니까 졌네. 괜찮아 B200이야 한 번만 이기자. 어? 잠깐만 이거 이성이라고? 일단 무조건 먹어야지. 그냥 흡수자도 나왔고 오 너무 좋아. 어우 아주 좋아. 미쳤죠? 풀템이죠? 다리우스 풀템에 이거는 그냥 흡수자가 날 것 같아. 학살자보다 가인 갑니다. 가인 그냥 어제 흡수자 들어갔으니까. 야 이러면 가능성 있어. 육행운 연승. 잠깐만 진다고? 이거 그냥 레벨업 해야 될 것 같은데? 타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야, 여기도 불안해. 아니 나 혼자 8레벨이에요. 다 7레벨이고 야, 스웨인이 약간 너프먹은 게 큰가봐. 아 학살자는 피해량 증가가 있어. 추가 피해. 물론 AP한테는 별로 안 좋긴 합니다. AD가 좋아. AD 대주. 근데 니코 어디다 써? 그러니까 스웨인 3성집가 9레벨까지 가야 되는데 아 원래 육행원을 버리는 게 맞습니다. 스웨인한테 일단 풀템 주고 거결 성배 용발 뒤집기는 갖고 있고 용의 영혼 하나 만든다. 이렇게 가자. 사실 9레벨까지 가야 돼 이거. 야 용발 있어서 할만해. 아니 할만해. 좋아. 9레벨 갑니다. 9레벨. 오 포원에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거는 스웨인 삼성 가야지. 야 진짜 제발 한 번만 더 이겨줘. 한 번만 더. 좋아. 이겼다. 아, 이거 지면 말이 안 되지. 지면 버그야. 쇼진? 아니 쇼진은 좀 애매해요. 주나 마나 차이가 없어. 지오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아 5,000원 감사합니다. 그냥 쇼진 줄게요. 그냥 주자. 카타리나 공 빨리 써. 그렇지. 이거지. 지렸죠? 카타리나 궁 못 썼으면 살짝 위험했지? 서풍 진짜 뜨면 안 되니까 이건 남을 주면 안 되니까 가지고 오자. 아니야 스웨인 혼자 아우 수호천사 까비. 스웨인 혼자 딜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먼저 용령 터지게. 야 일단 다리우스 삼성은 안 볼 거고 9레벨 찍어도 딱히 들어갈 게 없는데? 야 넘어가 두 턴만 버티면 돼. 안 돼 이거 아깝다. 킨드레드 띄웠어야 돼. 좋아 일단 스웨인 미쳤고 이겼죠? 버텨야지 이거. 들어갈 것도 없으니까 쬐만 해요. 근데 쬐만 해서 하는 거지. 만약에 진짜 너무 약했으면은 행운도 버렸을 거예요. 행운 버리고 얼른 이제 스웨인 관련된 시너지로 다 바꿨을 거야. 모르가나. 아니 모르가나 이성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다? 서풍을 저격한다. 바고일 요네 주세요. 어 칼리스타 띄워. 이겼어. 무조건 이겼어요. 이거 진다?
말도 안 돼 이거. 그거 게임 삭제해야 돼 진짜. 서풍 안 뛰었으면 진짜 위험했다 그죠? 좋아 좋아 좋아. 아 뒤집게 쓸 데가 없는데. 행운 버리자 이거. 삼성은 좀 여러 개 보고 싶긴 한데 피가 10만 더 있었으면. 이거 패스. 어?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사기주사위 맞아. 사기주사위 있지. 사기주사위 깜빡했네요. 자, 트린다미어 넣어가지고 파이크랑 교체하고. 사기주사위 깜빡했습니다. 자 일단 이거 이겼고. 자 사기주사위 써보자. 아꼈다 리코. 아니 이거 조금 방금도 실수했네. 위험했습니다. 뺄 수 있는 거 이거 끝났잖아. 다 버릴까? 템 쓰지 말까 그냥? 이거 템 안 쓸 것 같은데 이거 안 쓸게요. 템 안 씁니다. 야 템 모았어 이거. 야 옷고로 채우고 이거 다 버리자. 어? 다 버리자. 야 다 버려. 다 저리 가. 아 흡수자는 버렸으면 안 되는데. 다시 찾으면 되지. 옷고로 채우고. 뭐야? 어디가? 가지마! 어디가? 진짜! 야, 어디가? 나 니코도 안 썼는데.